안녕하세요, 마슐랭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하면 밀면이죠. 최랑밀면. 저는 만두 하나, 밀면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시원하게 뛰어가네요. 칙칙톡톡, 역시 한국말은 어렵습니다. 여기는 리필하는 곳이고요. 리필 해봤자 무밖에 없고 반찬이 나오고요. 왕만두가 먼저 와 있네요. 6알에 5,500원. 지금 물가로 생각한다면 싼 편이죠. 여기 만두 간장이라고 있는데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딱 뿌려 먹기 좋게 아주 만두 간장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어서 참 편리했습니다. 무절임도 괜찮고요. 요 단무지와 오이. 아, 부산에서 오이를 줘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뜨거운 육수입니다. 아, 뜨뜻한 육수. 요거 먼저 먹어줘서 속을 달랜 다음에 먹어야죠. 인공 조미료 맛이 나는데, 아우,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만두는 살포시 볶아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콜라당 벗겨지냐. 만두 속은 보통 평범한, 후추가 많이 들었네. 하여튼, 만두 속이고요. 먹어보니까, 뭐, 시제품 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것 같고요. 피가 얇고 속이 꽉 찬 것이 맛이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왕만두라 놓고 6,7천원 받는 데도 많거든요. 간장을 살짝 먹어보니 양념된 간장 같아요. 식초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야, 요 오이가 참 맛있죠. 무는 평범했고요. 단무지도 뭐 평범합니다. 오이가 제일 맛있어요. 밀면 나왔습니다. 5,500원. 사라는 동동 뛰어 있는 게 겨울에도 참 이것만 먹는 사람도 있죠. 계란은 너무 얇디얇고요. 그래도 고기는 큼직하게 한 점 들어 있습니다. 매운 양념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오이 슬라이스, 아, 오이채군요. 오이채 있고, 아, 면 이쁘게 담으셨네. 무도 있고요. 이 면 장사하는 집은 면 타액을 이렇게 이쁘게 담아야 됩니다. 뭐 냉면집 12,000원, 3,000원 하는데 면 엉망으로 담는 거 보면 반합니다. 육수 양은 적은데요. 역시 은은한 한약 맛이 나면서 맛있습니다. 육수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 면발은 밀가루 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싸거나 어려운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히 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요즘 면 가격 장난 아닙니다. 냉면만 쳐도 뭐 14,000원 뭐 그렇게 가격이 하니, 와, 시원한 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치면은 부산은 밀면이 있어 참 좋네요. 뭐 인천에는 또 쫄면이 있지만요. 같은 밀가루 면이지만 저는 밀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쫄면은 너무 굵고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역시 탄력이 좋습니다. 적당히 잘 삶고 찬물에 찬 육수에 들어가고요. 면이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이제는 가게에 나와 있는 대로 식초 조금 두르고요. 겨자를 조금 더 쳐서 먹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동네에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분식 뷔페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 밀면하고 만두랑 김밥, 튀김 같은 거를, 그게 얼마였더라, 무제한으로 이제 뷔페를 한 가게가 있었는데요. 친구들끼리 매일 몰려가서 먹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희를 안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좀 등치가 컸습니다. 63번이었거든요, 반에서. 엄청 먹어도 된 거죠, 뭐. 제가 그때 키가 180이었으니까 딴 놈들은 더 컸고요. 몰려다니면서 맨날 먹었으니. 그때도 그 아저씨가 밀면 참 잘했습니다. 부산만큼은 못했어도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죠. 먹다 먹다 중간에 이렇게 먹는 육수가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네요.
시원한 걸 먹으러 갔는데 또 따뜻한 걸 땡기는 건 또 왜일까요? 아, 고기 한 점. 또 여기 또 있어줘야죠. 여기 없으면 또 고기 국물 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냄새 없고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돼지고기 치고는 맛도 좋고 향도 좋네요. 잔치국수도 맛있긴 한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밀면집은 바로 부산역 앞에 있어갖고요, 부산역에서 기차 타기 전에 먹기도 좋고 늦게까지 해서 바로 내려서 먹기도 좋습니다. 저는 바로 역 앞에 호텔에 묵었거든요. 계란도 먹어주고요. 계란이 너무 작습니다. 슬라이스한 거 한 세 토막 나눠서 나눠준 것 같아요. 국물은 리필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국물 양이 좀 작네요. 이거 먹다 보면 꼭 땡기는 게 있는데요, 빈대떡이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냉면하고 빈대떡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밀면도 어떻게 보면 냉면 비슷하잖아요. 차가운 면이니까 냉면 맞네요. 기원하게 국물로 마무리합니다. 이 집은 부산역 앞에 있어 매번 부산에 올 때마다 들르곤 합니다. 위치가 좋아요. 마지막은 추억 이제 나가기 전에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속을 마지막에 은한 육수로 마무리합니다. 이리고 나가면 결국 고기 뜨겁하긴 해요. 찬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먹어줘야 됩니다.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야죠. 늦은 저녁에도 손님이 엄청 많네요. 보면은 캐리어들 있잖아요, 다들 여행객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먹고 내리자마자 먹고. 여러 유명 맛집이 있지만 저는 가볍게 다가기 좋은 초밥면이 참 맛있네요. 든든하게 잘 먹고 호텔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